쿵푸미 수많은 무술의 장점만을 취해서 자신만의 무술인 런권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아, 날씨 지금 너무 어둠하는데요. 지금 이빨 다 나갈 것 같은데. 치아보험 한 8개 들어놨는지. 지금 보험금 누리나요? 네, 오늘은 중국의 종합무술가 대 킥복싱 선수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중국의 종합무술가 르렁 선수. 이름이 좀 특이하죠? 르렁. 성이 으씨면 좋을 것 같고요. 으르렁 선수. 싸울 때 상대방에게 많이 으르렁 거릴 것 같은 그런 이름이고요. 어려서부터 이소룡을 동경하면서 중국 쿵푸 및 절권도 산타를 수련했고요. 중고등학교 때 육상 선수이기도 했고요. 예, 이력이 화려합니다. 중국의 UFC 파이터 리진양의 사촌 동생이라고도 합니다. 약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쿵푸 및 수많은 무술의 장점만을 취해서 자신만의 무술인 런권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제자들에게 런권을 강의하고 있고요. 실전 무술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남부럽지 않게 얻어맞을 것 같은데요. 자신만의 무술 체계를 갖춘 우리나라의 누구하고 많이 지금 닮은 것 같습니다. 한 MMA 체육관에 와서 자신의 런권을 평가해달라고 관장님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데요. 관장님 지금 시범을 보고 말문이 막힌 것 같습니다. 대략 난감한 상황이고요. SNS에서 어떤 무술이든 자신이 만든 런권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도발을 시전하고요. 실제 경기까지 갖게 됩니다. 상대 선수는 173에 70kg, 1승 1패 전적의 세미 프로 MMA 파이터고요. 자, 경기 어떤 대결이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르렁 선수 프로필상에 170이라고 적어놨는데 상대 선수가 173인데요. 글쎄요, 키 차이가 10cm 지금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머리카락 세운 거랑 발 뒤꿈치 각질까지 더해도 170안될것 같은데, 글쎄요. 키를 지금 속인 것 같은데, 좀 빨리 키밍아웃을 해야 되죠. 예, 대결 시작합니다. 예. 미들킥 날려봤고요, 르렁. 자, 펀치 날립니다. 펀치 들어갑니다. 예, 갑자기 프리허그 서비스 시연하고요. 자꾸 넘겨버립니다. MMA 지금 그라운드로 갑니다. 지금 경기 시작 한 5초 만에 위기 상황입니다, 르렁. 탑마운트까지 탑니다. 예. 자, 백으로 돌았고요. 그리고 8결에 일어나긴 했는데, 킥으로 MMA 선수 공격해보고요. 르렁 계속 뒷걸음질 치는데, 마이클 잭슨을 오마주한 것 같기도 하고요. 로킥. 르렁 지금 찰까 말까 우유부단 킥이죠. 예. 펀치 앞니빨 가드로 막았고요. 다시 킥은 관자놀이 가드로 막았습니다.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다시 우유부단 킥. 자, 펀치. 펀치 다시 앞니빨 가드로 지금 막고 있는데요. 물샐 틈 있는 가드를 선보이고 있어요, 르렁 선수. 자, 르렁 지금 백스텝하고 앞니빨 가드 섞어서 예, 막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너무 어둠하는데요. 지금 이빨 다 나갈 것 같은데. 치아보험 한 8개 들어놨는지. 보험금 누리나요? 다시 잡혀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런권이 안 나왔어요. 지금 런권 보신 분 있나요 혹시? 예, 댓글 날려주시고요. 지금 탑마운트, 백마운트까지 일사천리로 지금 내줬고요. 예.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데 MMA에게 거의 간디나 테레사 수녀입니다. 예, 지금 성인들을 오마주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줬죠, 다. 예. 고전하고 있습니다, 르렁. 지금 그라운드도 형편없고요. 어려운데요. 그냥 놔주는데요. 하이킥 강렬. 일어나기 기다렸다가 하이킥 때렸고요. 심판 경기 끝내야죠. 르렁 죽어요. 우유부단 킥. 그래도 자신의 기술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정확하게 우유부단하게 시전했고요. 지금 심판 결국 경기 끝냅니다. 지금 더 이상 진행하면 지금 큰일 났죠. 예. 지금도 많이 맞았는데 잘 말렸고요. 자, 르렁 선수 런권으로 어떤 무술이든 제압할 수 있다고 어르렁 대다가 지금 남부럽지 않게 얻어맞았고요.
예, 오늘은 중국 종합무술인 르렁 대 MMA 선수 대결이었고요. 오늘은 쿵푸 고수 리우준 대 무에타이 선수 대결입니다. 리우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데 어려서부터 태극권, 복싱, 절권도 등 여러 가지 쿵푸와 무술을 마스터하고 쿵푸 학교까지 설립하고 강의도 하고 있고요. 시범을 보이는데 원인치 펀치도 하고 제자들을 넘기는데 뭔가 냄새가 납니다. 자, 꿀렁꿀렁 댄스도 쳐보고 제자하고 상황극을 하시는데요. 제자를 발차기로 간단하게 제압을 하는데 이게 바로 실전 쿵푸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이런 모습을 SNS에 올려서 팔로워가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글쎄요. 한번 실제 킥복싱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보프판 선수와 대결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얻어맞다가 경기 포기했었죠. 이후에도 계속 제자들을 제압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고 자신이 하는 쿵푸가 실전 쿵푸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추어 무에타이 수련자가 이유준의 무술을 가짜라고 SNS에 올리게 되고요. 둘이 설전을 벌이다가 양 선수 경기하게 되었는데 어떤 대결이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검정색이 무에타이 수련자, 국방색 옷이 리우준입니다. 양 선수 설전을 벌여와서 서로 감정이 안 좋은데요. 경기 시작합니다. 예. 로우킥 날렸고요. 좀 뭐라고 어필하는데, 아무튼 리우준 로우킥 다시 로우킥 날립니다. 자, 띠킥 뒤로 밀려났고요. 날라차기까지. 펀치 교환합니다, 양 선수. 예. 박수로 도발을 했고요. 좀 저런 거할 처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펀치가 합니다. 자, 클린치하고 장애가 됐고요. 중앙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어렵는 킥 날렸고요. 자, 양 선수 지금 공격의 기회를 보고 있는데요. 펀치에 미들킥 날립니다. 갑자기 얻어먹고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데요. 예, 네, 어디 가는 거죠? 지금 코피가 나는 것 같은데, 콧잔등 얻어맞고 정신이 좀 멀려난 것 같거든요. 경기 중에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리우준. 경기 재개합니다. 자, 화의 손을 내밀었는데 발차기로 화답했고요. 지금 거기를 지금 찬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선수들 분리하면은 나오는 기술이죠. 유전자 파괴킥. 주저앉습니다. 지금 고통과 함께 자신의 유전자가 괜찮은지 걱정되는 상황이죠. 회복하고요. 경기 재개합니다. 분노의 로우킥 날렸고요. 분노의 유전자 복습펀치 들어갑니다. 리우준 다시 콧잔등을 맞은 것 같은데요. 쌍코피가 나는 것 같은데. 아까도 한번 맞았죠. 지금 깐데 또깐 상황이고요. 닥터 체크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닥터까지 겸직하고 있고요. 박티슈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경기 재개합니다. 자, 로우킥 한번 들어갔고요. 시간이 종료돼서 경기 끝이 납니다. 자, 판정 결과. 저도 무승부 선언됐는데요. 글쎄요. 아까 리우준이 더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아까 콧잔등 가드로 먹고 쌍코피 흘렸죠. 싸울 때 코피 나면 지는 게 국룰인데. 자, 리우준 제자들하고 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제압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경기할 때는 좀 터졌고요. 중국 영화 일대종사에 보면은 8극권 고수가 나옵니다. 악당들을 뚝딱 패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8극권으로 무기든 수십 명의 적을 순식간에 제압하시죠. 네, 재밌게 본 기억이 있고요. 이 영화를 오마주했는지 자칭 8극권 고수라고 주장한 남성이 나타나는데요. 실전 8극권을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별명은 길거리의 사신, 죽음의 신이죠. 사신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 대결 장면도 공개를 했는데요. 길거리에서 자신에게 도전하는 도전자들을 8극권을 이용해서 제압한다고 하는데. 근데 어디가 발코니? 이 와중에 이분 의상이 화려하시네요. 네, 프랑스 오뜨코뜨로 패션쇼에서 튀어나온 듯한 스카이 블루 의상을 입고 계신데 심판인가요? 하여튼 2대 1에서도 밀리지 않고 제압을 한다고 하고요. 200kg 동네 깡패도 8극권으로 제압을 했다고 하는데 대결 영상은 있는데 실제 제압한 영상은 안 나오네요. 제압했겠죠. 친구 머리 위에 병을 놓고 얼굴을 때렸어요. 8극권으로 누구든 이길 수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는 적수가 없다고 도발을 하다가
킥복싱 선수와 설전을 벌이게 되고요. 실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대결이 될지. 킥복싱 체육관에 와서 아마추어 선수와 맞붙게 되었는데요. 경기 시작합니다. 먼저 펀치 날려봤고요. 자꾸 클린치. 심판 떼어놨고요. 이제 펀치에 오로킥. 키키치하고 양 선수 같이 넘어집니다. 다시 스탠딩에서 미들킥 펀치 들어가고요. 잼 맞고 종이 있는처럼 날아갔어요. 심판 걱정되는지 경기사를 재차 물어봤고요. 자, 미들킥에 펀치 어퍼 들어갑니다. 다시 어퍼. 화이킥 맞았어요. 자, 머리로 상대 지금 글러브를 공격하는데 머리로 상대 정강이 보호대도 때렸고요. 역시 고수답게 상대의 가장 강한 부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밀킥에 펀치 들어갑니다. 자, 어퍼 후 다시 바디. 지금 어디부터 때릴지 결정장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길거리 사신인데 바닥에 종전 떨어졌나요? 계속 바닥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안 보는 상대에게 삐졌고요. 날 좀 보소 펀치 날려봤고요. 결국 경기 멈추는 심판. 길거리 사신. 길거리의 사신분답게 떨어진 동전 줍던 버릇 때문에 바닥만 쳐다보다 끝났어요, 경기. 이번 고수는 수십 년간 팔계장을 연마한 고수인데요. 중국 전통무술의 강함을 명하러 도장 깨기 하러 왔습니다. 상대는 프로 킥복싱 파이터고요. 어떤 결이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팔계장 고수 링으로 입장합니다. 상대와 인사하고 주의사항 듣고요. 장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글러브를 끼지 않고 진행됩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발로 투 건드려봤고요. 좌우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팔계장 움직임 나오는데요. 자, 뒤차기 킥캐치 하고요. 밀어붙입니다, 고수. 넘기지 못했고요. 펀치 살짝 걸린 것 같은데요. 잠깐 지금 경기 멈추는데요, 고수. 갑자기 팔을 돌리면서 심판에게 다가가는데 이제 몸이 덜 풀렸다고 스트레칭을 부탁한 안마방 왔나요? 경기하다가 갑자기 몸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끝나고 지금 안마비 호불로 결제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펀치 살짝 걸렸는데 회복하려고 지금 머리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다시 스트레칭하고 스트레칭 대장정에 막을 내렸고요. 경기 재개합니다. 킥복 선수 지금 킹 받은 것 같아요. 밀고 들어갑니다. 앞면에 펀치 안마 들어갑니다. 안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다운되는 고수. 지금 싱글레 잡고 만취 아저씨 옆 테이블 잡고 넘어지듯이 고꾸라졌고요. 경기 재개합니다. 하이킥 다시 다운. 자, 다시 킥으로 네, 안마 펀치 들어갑니다. 말려야죠. 안마방 고개 죽어요. 결국 경기 멈췄고요, 심판. 아마 봤다가 큰일 날 뻔했고요. 재밌네요. 중국 길거리에서 사시던 분과 아마방 고객의 도장 깨기 모험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